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킬제덴 마지막 최종 공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딜이 되셔야 되고, 킬제덴 쓰는 스킬이 차례가 있어요. 그 스킬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페이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는 메테오 분신 특이점, 요세 가지 스킬을 보시고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딜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스킬로 메테오가 있는데, 이 해당 메테오 스킬은 큰 바닥에 생존기 있는 분들이 조를 짜셔가지고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작은 바닥에는 그냥 가까이 있는 공대원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때 탱커 뒤쪽에 있는 바닥이 종종 비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꼭 신경 써 주시고, 보면 몇몇 분들이 들어갔다가 바닥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나와서 공대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사항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신 스킬인데, 그냥 네임드 뒤에 뭉쳐서 분신들을 까신 다음에 광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페이지 특이점은 가운데 첫 번째 게 생기는데, 해당 특이점으로 인해서 낙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특이점이 끝나는 전후로 해서 1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딜을 만드셔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는 쿨기를 쓰지 않고 그냥 바닥을 피하고 다 같이 생존의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딜을 할 필요가 없는데, 클래스에 따라서는 때릴 때마다 뭐 중첩 쌓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싸우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생존이에요. 이 페이지에서는 네 가지 스킬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이 들어가게 돼요. 1페이지 때는 하나씩 쓰는데, 이 페이지부터 두세 개의 스킬이 조합이 돼요. 첫 번째 조합은 메테오 상기예요. 그래서 뭐 메테오 맞아주실 분들은 맞아주시고, 상기하는 바닥 있죠? 해당 바닥 분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특이점 레이저인데, 요것도 그냥 특이점 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특이점 폭발 후에 레이저 대상자는 뒤로 이동, 나머지 분들은 앞뒤 좌우로 상기하셔가지고 레이저를 다 같이 맞아주시면 돼요. 세 번째 조합은 메테오와 레이저인데, 메테오 분들은 메테오 맞아주시고 레이저 분들은 레이저를 맞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점과 상기 스킬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특이점 바닥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상기하는 바닥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임드가 가운데로 이동을 한 다음에 3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네임드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경로 때는 아직 99% 데미지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킬제된 버프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임드가 가운데쯤에 도착해야지 이 버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딜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딜을 3페이지에 전부 몰아서 3페이지를 최대한 짧게 만드시는 게요 공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쿨기, 물약 전부 3페이지 시작할 때 드시고, 최대한 네임들을 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킬은 분신이에요. 3페이지 시작을 한 후에 첫 번째 네임드가 쓰는 스킬은 분신인데, 이 전까지와 똑같이 네임드 뒤에 뭉쳐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이어져요. 레이저 때도 예, 이전과 똑같이 대상자 뒤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앞뒤 좌우 상기하셔가지고 다 같이 맞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 가지 스킬이 조합적으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조합 스킬이 메테오 상계 탱졸이에요. 이세 가지 스킬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메테오 분들, 메테오 밟으러 가시고 상기하시는 분들도 예, 메테오 밟지 마시고 메테오 분들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밖으로 나가셔서 바닥 터트리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 바닥이 대충 끝날 때쯤 되면 탱커 쪼이 나와요. 그래서 요 탱커 쪼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조합이 특이점과 레이저예요. 요거는 이제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레이저는 최대한 네임드와 그 대상자 사이에 상기를 해서 서야 되는데, 특이점 폭발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상기한 상태에서 특이점 폭발이 일어나면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특이점 폭발 위치를 보시고 공대원 분들은 앞뒤 좌우 상기를 하시면 좋고, 이 특이점 폭발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대상자 분은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때 낙사 당하지 않는 생존기들 있죠. 뭐 무적을 켜서 아예 튕기지 않는다거나, 뭐 법사분들 전멸, 아니면 철수 이런 스킬 있잖아요. 이런 스킬을 하나씩 아끼시다가 요 타이밍 때, 특이점 레이저 타이밍 때 쓰셔가지고 낙사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레이저 광역 데미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조합은 잠깐 쉬어가는 조합이에요. 특이점과 상기 조합인데, 상기 하셔가지고 외곽에 폭발 터트리신 다음
가운데 특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터트리신 다음에 대상자분들은 재빨리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특이점 폭발에 의해서 낙사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합이 3페이지에서 보셔야 할 마지막 조합이에요. 쫄, 메테오, 레이저 조합인데요. 쫄, 메테오, 레이저 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쫄 대상자분들은 절대 메테오를 밟으러 가시면 안 돼요. 이때는 절대로 메테오 밟으러 가시면 안 되고 네임드 뒤로 뭉치시면 되고 그외 분들 중에서 메테오 분들이 빠지시고 나머지 분들이 레이저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쫄 디버프 분들이 키즈된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에 의해서 쓸리지 않도록 레이저 대상자 분들이 가능하면 쫄 분들과 겹치지 않도록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레이저를 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 있죠. 메테오 받지 않고 쫄 받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레이저를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때 아마 굉장히 레이저가 아프기 때문에 본인 생존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메테오 레이저가 끝난 다음에 쫄을 광치셔서 잡으시면 되고 이 다음 조합이 있어요. 이 다음 조합 전에 무조건 3페이지를 넘기셔야 돼요. 이쫄 메테오 레이저 조합 이후에도 네임드 피가 40%가 안 돼서 다음 조합을 보게 되면 약간 힘들어요, 공략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꼭쫄 메테오 레이저 조합 이후 단계는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킬즈된 딜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4페이지 1, 2단 잡쫄 타이밍인데요. 이때는 양꿈 분들이 인간형 추적을 키셔가지고 4페이지 넘어가자마자 미니맵에 해당 1, 2단 위치를 찍어주시고 공대원 분들은 해당 위치로 가시면 되는데 이때 낙사에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달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밖으로 달려가 버려요. 그래서 낙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1, 2단 바닥 밟으시고 쫄들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쫄들이 넉백 가능하고 죽송 가능하고 스턴도 가능해요. 그래서 스턴을 해주면 이 쫄들이 쓰는 광역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스턴 넉백 죽손들을 쓰시면서 쫄들을 최대한 빨리 잡으시면 되고 본인 1, 2단 버프가 사라지면 다시 공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 리필하시고 또 공격하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최대한 4페이지는 빨리 넘길수록 5페이지가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3페이지에 비해서는 쉬워요. 그래서 본인 공대원들이 막 트라이를 해서 막 6탐을 했는데 마지막 한 탐에 겨우 이제 5페이지를 보게 되는 경우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전 페이지까지 무난하게 넘어오셨으면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를 뭐 마지막 한탐 남았을 때 보게 돼서 이거 못 잡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5페이지를 일단 보셨으면 이제 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네임드는 공대 광역 피해를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피해를 다 같이 댐감기를 이용해서 버티신 다음에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끝머리에 블랙홀을 생성하고 스킬을 쓰기 시작하는데 모든 스킬은 순서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3페이지와 똑같이 암기하시면 편해요. 일단 첫 번째로 구슬과 방청탑이에요. 구슬이 나오게 되고 이 구슬이 드리블을 하는 와중에 방청탑이 터지기 때문에 이 구슬 드리블을 하시는 분들과 공대원 분들은 이 방청탑을 꼭 보셔야 돼요. 한 3, 4개가 생기는데 이 위치 보시고 좌우로 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산계의 바닥이 나와요. 요거는 그냥 밖으로 나가서 터트리시면 되고 그 다음 조합이 조금 어려운 게 구슬, 방청탑, 산계예요. 요세 가지가 동시에 와요. 그래서 구슬 타이밍 때는 항상 구슬이 막 돌아다니는 타이밍 있죠. 요때는 방청탑 터지는 거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특히 드립을 하시는 분들이 방청탑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슬, 방청탑, 산계 페이지 때는 특히 생존에 유의를 하시면 되고 요 콤보가 넘어가게 되면 타이그라스가 레이저를 써요. 그리고 처음에 썼던 광역기 스킬 있죠? 그 스킬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스킬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면 해당 광역기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즈되니 광역기 공격 스킬을 쓰면, 블랙홀로 살짝 들어가셔가지고, 공격을 저지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다시 이제 똑같이 반복이에요. 광역기 피해, 블랙홀 생성, 구슬 방청탑 조합, 3개 스킬, 그 다음에 구슬 3개의 방청탑 조합, 그 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 광역기. 계속 반복이에요. 다만, 힐러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데미지들이 아프기 때문에, 딜러 분들은 좀 죽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 때는 혹시라도 힐러분, 딜러분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라면, 물론 탱커분도 죽어 있으면 탱커 전부를 해야 되지만, 힐러와 딜러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 힐러를 우선적으로 전부 하셔가지고 최대한 생존에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이클 있죠? 이 사이클은 한두번 정도 봤을 때 네임들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KZN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딜이 되셔야 돼요. 1페이지 때첫 번째 특이점이 끝난 전후로 해서 2페이지를 넘어가셔야 되고, 3페이지 때 마지막 조합이라고 아까 강조해드렸죠. 쫄, 메테오, 레이저 조합 이후에 나오는 메테오 바닥, 탱쫄을 보지 않도록 공대원 분들이 딜을 킬즈덴에 몰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페이지 때 블러드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탱쫄이 나오는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요 공략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킬즈덴 최종 공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